자, 송사한 그리스도 개발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공룡 모습인 거죠. 네, 꼬리, 몸통, 앞발, 뒷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단지, 주거 기능, 화석지, 테마 파크, 생태 주거 단지, 뭐 자동차 테마 파크 이렇게 됩니다. 자, 5월 달에 이제 춘천에 레고랜드가 이제 개장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레고랜드를 다 가겠죠. 제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춘천 레고랜드보다 화성에 있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놀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개발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한번 여기 박스를 쳐볼게요. 공룡알 화석지가 있고요. 자, 하단 부분에는 자동차 안전연구원, 여기 이제 송산 역사도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서진입로가 이제 하얀선으로 들어가 있죠. 6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7번도 지번 두고 여기가 이제 수화 교차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도로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철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송산 역사가 이제 여기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잘 아는 분이 큰 시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시행사에서 지금 이제 임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를 땅을 투자하셨대요. 예전에 투자하신 거죠. 근데 이 투자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바람직한 투자인지, 문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송산역 바로 뒤편인데요. 요 일대가 지금 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지역에 투자를 하셨어요. 물론 지분 투자를 하신 건데.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투자하신 거죠. 자, 이 녹색 부분은 다 뭐냐면 그린벨트의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했는데 잘 투자했다? 이곳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이 일대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여기 문오리, 요 문오리에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 잘 투자했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결정된 거 없지만, 앞으로 시간적인 부분으로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왜? 땅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일대도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 전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